어느 노부부 이야기. 저희 남편의 직업은요, 원래 기계 수리공으로 동네에서 작은 전파상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워낙 전파상이 나오네. 그렇지 네. 전자제품 네. 회사에서 AS를 잘해주는 터라 동네 전파상을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업종을 바꿔 작은 음식점을 차리게 됐는데요. 장사가 어찌나 안 되던지요. 아, 우리 가게는 막 며칠 때 파리만 날리네. 자기야, 우리 일할 게 아니고 가게에 슬러시 기계를 들여놓은 건 어떻노? 요 앞에 초등학교라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응? 그래. 슬러시. 그 기계값 많이 안 비싸려나? 한번 알아보지, 그럼. 혹시 슬러시를 모르는 아버님 같은 분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탄산음료를 얼음처럼 얼려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음료를 얘기합니다. 남편과 전 그 슬러시 기계를 사기 위해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봤는데 새 기계 가격은 200만 원이 넘었고 중고 가격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기계값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저희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기계 사는 걸 포기해야만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금요일 남편이 음식점을 저에게 맡겨놓고 대전에 일이 있어 떠났는데요. 그날따라 장사가 어찌나 안 되는지 저 혼자서 파리만 날리는 가게에 앉아 컴퓨터를 만지작대고 있던 중 눈에 띄는 글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슬러시 기계 단돈 40만 원에 팔아요. 사놓고 얼마 쓰지 않은 새 것이요. 마침 슬러시 기계를 파시는 분이 남편이 출장을 떠난 대전에 사시는 분이셨고 저는 잘 됐다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러자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기 인터넷에 슬러시 기계 파신다는 글 올리신 거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이고, 우리 손주놈한테 컴퓨터에 올려달라고 했더만 바로 연락이 오네요. 그래서 그 기계 살라고요? 아, 근데 할아버지, 기계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던데 고장난 건 아니지? 아이, 고장이 있으면 팔면 안 되지요. 나 이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시방도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껴 말껴? 아, 할아버지, 그럼요. 직접 가지러 갈 테니까 좀만 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희 집이 대구거든요. 기여, 옛다 인심 쓴다. 5만 원 더 싸게 줄 테니까 싸게 싸게 와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전화를 끊은 저는 기분이 좋아 당장 대전에서 일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한 뒤 남편 휴대폰으로 그 할아버지 댁 주소를 찍어줬죠. 그러자 우리 남편 일을 마치기 무섭게 잽싸게 그 할아버지 댁으로 갔는데 남편이 승합차를 그 집 앞에 대자 어떤 할머니께서 인상을 팍 쓰면서 집에서 뛰어나오시더랍니다. 아재! 이 뭐여? 이 뭐 땀시 일이 늦었대야? 예? 일찍 온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이 일찍이요? 내가 어제부터 싸게 오라고 전화를 했잖요. 아무튼 이 기계를 좀 싸게 고쳐주고 가. 이따가 저기 기계 살 사람 온다고 했단 말이오. 그게 할머니 저는요. 시간 없어. 싸게 고쳐서 이러다 기계 살 사람 오면 못 줄 것이오? 책임질게요.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 저희 남편 복장이나 차에 실린 기계들을 보고는 슬러시 기계를 고치러 온 사람으로 착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할 틈도 두지 않고 할머니는 남편을 슬러시 기계 쪽으로 끌고 갔답니다. 근데요, 그 기계가 얼마나 형편이 없던지요. 남편 말을 빌리자면 공짜로 준다 그래도 쓰기 힘들 만큼 낡았다더라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도 할머니는 남편이 이 기계를 사러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시고 남편한테 그러셨다는 거죠. 봐요, 이게 음료수를 여기다 넣으면 오래될 거인데 이게 얼지를 않고 시원해지기만 하는겨. 야, 할머니 저기요, 여기 봐요, 여기 통이 그냥 뚫렸는가? 여기 음료수만 넣으면 이렇게 질질 새는겨. 이 음료수 세 통을 넣으면 한 통이 질질 새서 없어지는 거 아니여? 이거 예? 세 통 넣으면 한 통이 없어져. 한 통이 없어진다 그래? 그래요. 볼띠요? 여기 봐, 여기 작 새는 게 보여? 한 통이 없어져 여기. 그러면서 할머니가 받침대를 가리키셨는데요. 그 받침대에는 음료수가 새서 아주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오, 진짜 많이 새네요. 뭐여, 신기한겨? 이거를 자네가 고쳐야 하는겨. 그러고 소리도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 이것도 한번 좀 잡아봐. 이 소리. 귀여. 옛날에는 소리가 조용했는데 요새는 고장이 나서 그런가 아주 돌리기만 하잖아. 막 우당탕당 막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겨.
아이고, 내가 새색 씨였으면 아마 깜짝 놀라 떨어졌을겨. 어떻게 고칠 수 있는겨? 아이고, 이따 살 사람 온다 그랬는데 고장 났다고 오면 안 사갈까봐 우리 할애비가 멀쩡했다 그랬디야. 어, 할머니 전혀. 그러면서 남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던 그때. 뭐요, 그 고치러 온 것이요? 아니, 자네는 그 싸게 싸게 한 거 지금 못하고 있는겨? 에? 싸게 고쳐야 우리가 써먹든 팔아먹든 할 것 아니오? 이제 고칠 것이오요. 아니, 내가 방금 어디 이상한가? 그거 한 통 다 세는 그거 다 얘기했어요. 아, 이상하게 자꾸 그 꾸른내 나는 것도 그 얘기한겨? 아, 참, 꾸른내도 났지, 참. 그거 참 깜짝 했네. 아이, 너무 약했네. 어쨌든 그 꾸른내가 이게 심이야. 어이. 그거 깜빡하면 이거 어찌 되는겨, 그거? 할아버지. 여기 냄새 맡아봐요, 이거. 꾸른내, 이거. 아, 어쨌든 이거. 아유, 이거 먹을 수가 없지, 이거 꾸린내 때문에. 아, 할아버지, 이제 저... 냄새 맡아봐요, 냄새. 할아버지, 그렇습니다. 저기... 이번엔 할아버지까지 나타나서 남편을 기계 수리공으로 기계를 고치라며 성화를 부리신 거죠. 이쯤 되자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자신의 신분을 밝혔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진원 수리공이 아니고요. 이 기계 살아온 사람인데. 네? 뭐라고요? 뭐야? 남편의 말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란 토끼눈을 하며 사색이 드셨답니다. 아니, 저 대구 산다고 했잖요. 아, 어찌 이렇게 빨리 옮겨. 대구가 어딘디? 아, 그게 지가 대전에 일이 있어갖고 출장 왔었거든요. 와이프한테 전화 받고 바로 왔심도. 근데 기계를 보니까네 많이 헐었는데 좀 제가 잘못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남편이 뒤돌아 나오려는 그때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할머니께 이런 소리를 치셨다죠. 이놈의 할망구가 이게 무엇이요? 그 청소를 해야 할 것이 아니오, 청소를. 에? 뭔 말이래요? 청소를 해야 냄새가 안 날 것 아니오? 도대체 언제 청소하고 안 한 것이오? 청소를 했으면 냄새가 안 날 것인데 안 그려? 아니, 뭔 말이래요? 아니, 맨날 청소했는데 왜 그려? 갑자기? 눈치 없는 옆에 내가 진짜. 아, 그래요? 아니, 저 젊은 양반. 이게 고장난 게 아니고 저 옆에 내가 저 게을러서 청소를 안 해서 그려. 응? 가져가서 깨끗이 청소하면 냄새도 뭐고 그거 없어. 깨끗할게요. 응? 그렇습니다. 남편이 구매자라는 것을 안 할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기계를 팔 요량으로 전과는 180도로 말을 확 바꿔버리신 거죠. 하지만 그 기계 고장이 냄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할아버지께 그랬다죠. 근데 이 기계 돌리면 소리도 엄청난다고 하시던데. 소리? 아유, 네. 그건 말이요. 아, 이 할머니가 또 헛소리를 그렇게 했네. 이 사람이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러든가 자꾸 요새 헛소리를 들어요. 예? 안 그려? 그지? 헛소리, 귀신 소리, 그런 거. 그랬어요. 그렇지. 나가 죽을 때가 다 됐는가. 아니, 내가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네요. 뭐지? 지금 안 들려요, 소리? 지금 계속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데. 젊은 양반, 기계 돌려 소리 안 나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기계 스위치를 켰는데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지더랍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죠. 어떤 것 같아요? 소리 들려? 에? 들려? 아니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안 들리는구먼. 그럼 분명 기계를 켤 때 할머니께서 소리가 놀라셔서 움찔하시기까지 했는데 들리지 않는다니. 참, 두 분의 연기에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더랍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 기계 저 안 살랍니다. 아까 할머니 말씀으로는 음료도 밑으로 질질 새고요. 또 결정적으로 얼음이 잘 안 걸려진다 카던데, 예. 그러자 할아버지 갑자기 할머니를 흘겨보며 버럭하시더라고요. 아, 안 얼기는 이 할망구가 잘못 안겨. 아, 여름이니까 당연히 얼음이 안 오는 거 아니여. 덥지 않여. 응? 생각해봐. 이 겨울이면 얼지 왜 안 날겄어? 예? 아이, 할아버지, 이건 슬러시 기계인데 여름에 많이 쓰는 기계 아닙니까? 근데 여름이라고 얼음이 안 얼려지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계를 밖에 놓고 쓰니까, 응? 햇빛이 쎄서 안 얼려지는 것이지. 안에 놓고 에어컨 팡팡 틀고 얼음 올려놓고 하면은 이게 돌리면 참말로 얼음이 잘 얼려지지. 예? 그치?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왜,
그렇게 초등학생이 들어도 믿지 않을 이 얘기들을 변명으로 들어놓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기계를 사가라 권하셨고 남편은 끝까지 거절을 하고 차에 올라탔답니다. 그때 밖에서 두 분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이놈의 할망구가 말이야 입이 방정이야 입이. 내가 뭐 알고 그랬쇼? 이거 뭐라 그랬지? 그러고 뭐? 게을러 터져서 그래요? 내가 언제 그렇게 게을러 터졌쇼? 내가 당신한테 시집어갖고 이래니 짝꿍 평생 뼈빠지게 고생만 했구만. 그것은 내가 이거 팔아먹으려고 한 소리 아니오. 그래갖고 팔아먹었쇼? 이런 아이고 참말로 이상한 사람 맹글어갖고 아이고 팔아먹었쇼? 에휴 진짜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게 남편은 뒤통수가 얼마나 따가웠는지 뒤가 후끈하더라. 후끈하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국 70만원짜리 중고 슬러시 기계를 찾아 지난주부터 슬러시를 팔고 있는데요. 며칠 전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그 할아버지 기계값을 25만원으로 내려서 팔고 계시던데 그 기계를 누가 사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암튼 여러분 마 우리 집 슬러시 진짜 시원하거든요. 많이 드시러 오이소. 오. 아이고, 아니 근데 왜 저 슬러시 이거 파는 장소를 안 알려줬어? 우리가 한마디 어디? 대구? 예, 대구 한마디 거두면 그 글쎄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애들 또 방학 되면 또 근데 아유. 요즘은 또 학원 가니까 또 이전 같진 않겠다. 그죠? 장사 많이 안 되신대요. 문방구도 그렇고. 아이고 참. 아유 너무 재밌다. 아 근데 되게 은근히 그러시네요. 근데 약간 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충청도가 고향인데 그 능글능글하게 이렇게 넘어가시고 아니요. 이게 지금 비굴함. 비굴함이 아주 최상의 비굴함이야. 그리고 이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말의 느낌이 또 그 각도마다 다르니까.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그럼요.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렇죠. 내 아닌 줄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엄마 오늘 귀했던 다 가지고 이 원피스 샀어. 이쁘지, 이쁘지, 이쁘지. 예쁘네. 이쁘지? 근데 엄마. 살 좀 빼야겠다. 비스레 그게 뭐야? 오태가 하나도 안 나잖아. 어머, 예. 너는 왜 내 원피스 얘기다 갑자기 살리게. 왜? 애가 매너가 없어. 이렇듯 우리 집에서는요. 식구 두 명만 모여도 서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기싸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요, 사람은 반대와 더 끌린다고 했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과묵한 남자에게 끌리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선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키가 크시네요. 네. 전 한식이 좋은데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도요. 저기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전 원래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묵한 남자에게 전 한눈에 반해버렸고 우린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항상 남편 앞에서 조잘조잘댔고 남편은 그랬어? 저는 그래 한마디면 끝이었지만 워낙에 시끄러운 집안에서 자란 저에게 남편의 과묵함은 참 신선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남편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저기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그 후 이어지는 침묵 정말 힘들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의 과묵함은 유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어른들의 상견례 날이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 식구들은 식당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엄청 요란했습니다. 너는 언니라는 사람이 왜 옷이 이게 뭐예요? 처음 자는 자리 왜 이렇게 튀게 입었어? 엄마는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결혼 안 해도 그렇지. 아니 그게 내가 선보는 것도 아니고. 엄마 그렇지. 요즘 이게 트렌드야. 트렌드 좋아하고 있네. 아유 누가 알면 네가 시집가는 줄 알겠어. 어때 트렌드라니까. 그러면서 시끌벅적하게 예약된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분명히 남편 가족들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인기척도 없이 아니 너무나 조용한 겁니다. 아유 아직도 도착 안 하셨나? 아유 아까 도착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아, 방 안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니, 아까 카운터에서 도착하셨다고 그러시던데. 에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기척이라도 들리겠지. 아직 도착한, 아는 거 보다.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그 방에 그 집 식구들 여섯 명이 줄줄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단 한
한마디도 안 하면서요. 그때 저희 가족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머, 아니 벌써 와 계셨어요? 어쩜 그렇게 인기척이 없으셨어요? 아이고. 아, 네. 아이고, 안 계신 줄 알고 있다가 아우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딸 시집도 가기 전에 간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 제가 바로 이 못난 여식의 앱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의 농담 섞인 너스레도 또다시 단답형으로 인사만 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희 식구들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더 놀란 경험을 해야 했으니 결혼 후 저희는 1년 정도 시댁에서 살았는데 이 집은 식구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게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러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제가 어머니에게 속사포처럼 떠들죠. 어머니, 식사 준비할까요? 어머니, 오늘은 뭐 먹을까요? 얼큰한 김치찌개 어떠세요? 아, 아니다, 아니다. 얼큰한 매운탕이 더 좋으려나? 어머니는 뭐 좋아하세요? 김치찌개가 좋겠구나.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김치를 꺼내셔서는 저에게 주십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 김치찌개 간 좀 봐주실래요? 어때요? 맛있어요? 어때요? 좋은데. 그리고 또 말씀이 없으십니다. 항상 시끌벅적하던 집에서 살던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되더군요. 이건 우리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야, 왔어. 빨리 손 씻고 와. 내가 맛있는 거 하나 딱 궁금하지? 응? 뭐 했는지 궁금하지? 뭐 했게? 김치찌개. 어떻게 알았어? 어, 당신 김치찌개 먹고 싶었어? 어, 자기랑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다. 냄새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말을 많이 하는 제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식사 시간에 우리 시댁은 수도원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수저소리와 음식 씹는 소리밖에 나지 않지요. 처음엔 저도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오늘 매운탕이 아주 얼큰하니 맛있게 됐어요. 좋구나. 아버님, 좀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래. 또다시 이어지는 침묵.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콩나물국을 끓여서 상에 놓았는데 아버님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콩나물국을 한 번도 드시질 않는 거예요. 어머, 아버님, 오늘 콩나물국 입에 맞지 않으세요? 오, 간도 딱 맞는데 아니 왜 전혀 드시질 않으세요? 그러자 아버님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숟가락이 없구나. 어머, 어머, 아버님. 어머, 그럼 저한테 숟가락 좀 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 어떡해. 아휴, 숟가락 없으면 뭐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러다 2002년 월드컵이 됐고 그날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적의 8강 경기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광주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대한민국을 부르짖던 상황이었지만 우리 시댁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날 전 시댁 식구들과 다 함께 응원을 하기 위해 붉은 티셔츠를 입고 치킨과 맥주까지 준비해 놓았죠. 그리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고 마지막 승부차기가 시작되자 전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갖고 막 누구라도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상에나 그 와중에도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묵묵히 맥주만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야, 자기야, 우리도 응원하자. 해. 알았어. 대한민국. 여보 좀 해봐. 전 큰 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었지만 그 경건한 분위기에서 차마 저 혼자 떠들 수가 있어야죠. 그러다 드디어 홍명보 선수가 승부차기 골을 찾고 그 골이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 순간 전 도저히 참지 못해 아파트가 떠나갈 듯 함성을 지르고 말았죠. 어떡해, 자기 우리가 이겼어,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미쳤나봐.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우두방정을 쳐다보고 있는 다섯 개의 시선을 말이죠. 전 그 일을 계기로 시댁 식구들에게서 말을 이끌어내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공기에 밀려 1년 만에 시댁에서 나왔지요. 그렇게 저희가 분가를 하고 며칠이 흘렀을까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가, 이번 주말에
집에 좀 들려보렴. 어,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네가 없으니까 집이 절간 같구나.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만세! 정말 인간 승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남편은요, 저에게 올 맞는지 하루에 열 마디도 넘게 하는 날도 많아졌고요. 남편과 제 사이에 태어난 우리 새아이는 모두 저의 유전자를 받아서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그 덕에 이제 우리 시댁은요, 조용한 가족에서 말 많은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동화는 동화일 뿐.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그 당시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직장을 다니던 터라 어머니와 그 당시 7살 된 저희 딸 수인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수인이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고 계시더군요. 할머니, 오늘은 백설공주요. 이 백설공주. 그래, 할미가 막 읽어줄게. 잘 들어봐라. 아주 먼 옛날에 어느 왕국의 왕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계모한테는 아주 아주 신비로운 마술 거울이 있었는데 여왕이 매일 아침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지? 라고 물으면 거울은 여왕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여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한테 책 읽어주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전 두 사람이 책 읽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책 읽던 걸 멈추시고 수인한테 이러는 게 아니십니까? 수인아, 잘 들었지? 무서운 계모가 그을한테 누가 제일 이쁘노 하니께 그을이 왕비님이 제일 이쁩니다 하잖아. 사회생활을 막 그래 하는 기라. 들었고 아니고 와도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뭔가 잘 생각해보고 아부도 떨고 그래야 승진도 빨리하고 이쁨 받는 기대. 니 알았지? 그럼 할머니, 안 이쁜데도 이쁘냐고 물으면 이쁘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런 기라. 세상에 그래 살기 힘든 기다. 너가 아버지가 그래 더럽게 돈 벌어오는 기다. 그러니까 내 돈도 아껴 쓰고 아버지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된대. 알았지?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건가요? 백설공주에서 사회생활의 교훈까지 뽑아내시는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동화책을 또 읽어내려가셨습니다. 도망간 백설공주는 숲속에서 자그마한 오두막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일곱 난장이는 백설공주를 발견하고 함께 살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또다시 동화책 읽는 거를 멈추시더군요. 엄마, 이 백설공주 이 미친놈같다. 야, 수인아, 니 이러면 큰일 난대. 왜? 아무리 쪼매는 난장이라 해도 전부 다 남자아이가. 지금은 남자면 일곱 명이 사는 집에 겁도 없이 여자 혼자 들어가가 산다 하면은 큰일 난대. 여자는 항상 몸가짐을 조심히 해야 되는 기라. 그러면 백설공주는 큰일 나나요? 글쎄, 계속 한번 볼까. 여왕은 백설공주를 독살하기 위해 독이 묻은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건넸고 백설공주는 그것을 한 입에 물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백설공주 죽어요. 이거는 막 자업자득인기라, 수인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는 절대 먹지 말라고 엄마가 알려줬지. 백설공주는 엄마 말을 안 들어가 이 죽은기라. 너는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니 묵으면 안 된다. 예, 근데 할머니, 동화책 끝난 거예요? 희한타, 뭐 주인공 죽었네. 뒤에 몇 장 더 있네. 아이고, 뭐 쓰잘데 없는 내용인갑다. 백설공주 끝! 제가 아는 백설공주의 내용은 거기가 끝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백설공주가 죽으면 끝이라 죽었다면서 거기서 책 읽는 것을 끝내시더군요. 우리 어머니
책은 참 잘 읽어주셨는데 아이한테 너무 현실적으로 읽어주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군요. 그때 수인이가 책 한 권을 또 어머니 쪽으로 들고 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거 신데렐라, 신데렐라. 아이고, 그래. 이리 갖고 와봤나. 옛날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와 단둘이 살던 소녀가 있었어요.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죽자 심술궂은 새어머니는 집을 다 차지하고 신데렐라를 다락방으로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불쌍해. 신데렐라 할머니. 신데렐라 바보라 그런 게 다 바보라. 신데렐라 아버지가 진짜 유산을 신데렐라한테 전부 준다고 이 유서를 써놨어야 되는 긴데 이 신데렐라 아버지가 이 바본기라 에레잉. 아, 그렇구나. 할머니 그럼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성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파티에 가고 난 후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울었습니다. 그때 요정이 나타나 신데렐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책 읽는 것을 멈추시더니 또 이러시대요. 아이고 요정 웃기고 있다. 왜 요정이 뭐 잘못했나요? 아, 이 세상 요정이 어딨나 요정이? 에? 요정 없어요? 요정이 있으면 이 세상 이래 어지럽겠나? 요정이 맛을 보니까 이 사회 편을 다 바꾸면 되지. 아, 그렇구나. 수인아, 네 요정 같은 건 믿지 말 그래. 그럼 책 다시 읽어줄고 마.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12시까지 성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요정이라 카드만 더럽게 치사하네. 왜, 할머니? 아, 이왕에 도와주려고 하면 실컷 놀게 해야지. 12시가 먹고, 12시가. 좀에 놀다가 흥 오르락 하면 넣어야겠네. 12시면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현실적이어도 너무 현실적인 어머니의 동화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신데렐라와 왕자는 아이를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와, 잘됐다. 둘이 결혼했다. 그러면서 해피엔딩에 행복해 하는 수인이와는 달리 어머니의 안색은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근데만 내용이 쩜해. 왜, 할머니? 수인아, 응? 일로 와봐라. 응?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잘 사는 긴데 이 신데렐라캉 왕자는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이가. 이러면은 신데렐라가 힘들긴데. 이렇듯 현실적이어도 너무 현실적인 우리 어머니 수인한테 책 읽어주시는 건 너무 좋았지만 혹시나 어린 아이의 동심이 깨어질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인한테 아기 공룡 둘리 비디오를 틀어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내용은 자기 집에 얹혀 사는 둘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고길동이 둘리를 괴롭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한참을 수인이 옆에서 아기 공룡 둘리를 함께 보시던 어머니께서 아이고 저 갑자기 저 나쁜 놈 저런 나쁜 놈 저 봐라 저 할머니 할머니 고길동이 좀 나쁘지 계속해서 둘리 괴롭히고 아 쫓아내려 고길동이 뭐해 나쁜 놈 둘리가 나쁜 놈이지 둘리가 왜 입이 하나라도 더 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나 치집집도 아니고 응? 고길동이 집에 들어가서 밥만 충나고 있다 아이가 저거 영치도 없이 저거 그래서 둘리는 엄마가 없잖아 불쌍하잖아 그거는 지 상황이지 불쌍한 거는 불쌍한 기고 아이고 그렇다고 고길동이 저거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해도 되는 건 아니지 가만히 보니까 먹는 것도 어지간히 많이도 치먹더만 아이고, 둘리는 착한데. 착하기는 뭐가 착하나, 지 혼자도 아이고, 응? 자꾸 친구들까지 끌고 들어가고, 아이고, 근데 저 고길땡이처럼만, 저 뭔 일하는 놈이가 저 맨날 집에서 놀고 먹고, 돈은 마누라가 벌어오나?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지른 거를 애들을 보여줘! 어찌나 웃기던지요. 이렇듯 통화든 만화든 드라마든. 뭐든지 현실적으로 보시는 우리 어머니 아마도 그 덕에 저희 수인이가 일찍 철이 들 것 같네요. 어머니 동화는 동화일 뿐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도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안 돼.
결혼 생활 좀 힘들어져. 알았지?